네, 주말입니다. 드디어 7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주역점을 한번 올려볼게요. 네, 손개손에 벼락을 뜻하는 네, 벼락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효가 나왔습니다. 예, 이것을 풍래익이라고 괴로 읽고요. 육삼효라고 합니다. 오늘 쥐띠분들은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오전, 오후에 설사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결국은 굉장히 좋은 일로 마무리가 되는 날이고요. 제가 지금 다 점을 미리 봤기 때문에 이제 다른 띠도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소띠를 봤어요. 소띠를 봤는데 어떤 괘가 나왔냐면 일단 하늘을 뜻하는 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땅을 뜻하는 소성계가 나왔고, 그다음에 6.25를 뜻하는 변화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천지비라고 읽습니다. 천지비는 사실 좀 좋은 뜻은 아니에요. 뭔가 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뽑은 것은 6.25란 말이죠. 두 번째 효고. 오늘 하루 소띠 분들은 주변에 달콤한 말로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 있어요. 감언이설이죠. 속내는 다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분들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망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인간관계 오늘 좀 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호랑이띠 분들 말씀드릴게요. 호랑이띠 분들은 또 어떻게 나왔었냐면, 제가 던져보니까, 요거는 바다나 연못을 뜻하는 택이고요. 그리고, 아래 괘는 천둥번개를 뜻하는 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이것도 두 번째 효가 나왔는데요. 택뇌수 6.25라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속한 자리 혹은 사업장, 인맥 이런 조직들을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더 좋은 사람들이 본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동하시기만을. 그런데 내가 속한 조직이나 내가 속한 인맥들이 내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더 많습니다. 좋은 사람들 쪽으로 옮겨가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인이 속한 자리나 예, 그런 포지션을 잘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속한 자리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토끼띠 분들도 제가 던져봤거든요. 토끼띠 분들은 뭐가 났냐면 우선 어긋날 간이 나왔고요. 요거는 산입니다. 그리고 아랫괘는 뭐가 나왔냐면 불을 뜻하는 괘가 있어요. 떠날리라고 해서 이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가리키는 괘는 다섯 번째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산화비라고 읽고요. 육오효라고 읽습니다. 토끼띠 분들은 주변에 내가 겉보기식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좀 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새로 이제 사람을 만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담백합니다. 그러므로 본인도 담백하게 대하셔야 되고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의 어떤 좋은 것도 그냥 떳떳하게 드러내시고, 본인의 어떤 부족한 것도 떳떳하게 드러내셔야 상대방도 호감을 가집니다. 토끼띠 분들 숨기려고 하시면 오늘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띠 분들 하겠습니다. 용띠 분들도 이제 던져봤는데, 불을 뜻하는 떠날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은 구덩이감이라고 하는 소성계고 마지막으로 제가 던졌을 때 뭐가 나왔었냐면 예, 가장 위를 뜻하는 여섯 번째 상효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읽어서 화수미제라고 알고요. 상구효라고 합니다. 오늘은 즐기시면 됩니다. 용띠분들. 쇼핑 가셔도 되고 영화 감상하셔도 되고 그냥 이제 나들이 가셔도 되거든요. 그동안 본인이 하지 못했던 어떤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시면 돼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용띠분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오늘 그냥 쉬시면 돼요. 쉬고 놀고 마음껏 마시고 먹고. 자, 그리고 이제 뱀띠분들 해볼게요. 뱀띠분들은요, 맨 처음에 땅을 뜻하는 땅곤이 나왔고요. 그리고 바다나 연못을 뜻하는 요 택이 나왔고요. 요거 이제 바꿀테라고 읽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가장 처음을 뜻하는 초효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택림이라고 읽고 초구효라고 합니다. 뱀띠분들은
오늘 주변에 나의 상황을 개선해 줄 만한 사람, 혹은 그런 개선해 줄 만한, 구출해 줄 만한 어떤 기회가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오디션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격증 시험이 있다거나 혹은 국가고시가 있다거나 제가 수험생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큰 기회가 와 있어요. 근데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뱀띠분들은. 나이가 든 뱀띠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변에 내가 지금 돈이 궁해요. 근데 그돈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가까이 있는 거죠. 그게 미용실에서 만날 수도 있고 부동산 가게에서 만날 수도 있고 마트에서 잠깐 대화를 하는데 만날 수도 있고 전화 통화를 해서 뭐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다 혹은 이 기회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꼭 잡으세요. 자, 이제 말띠 넘어가 볼게요. 말띠 오늘의 운세는요. 또 제가 던져봤죠. 던져봤는데 이번에는 위에가 하늘을 뜻하는 네, 이것은 하늘 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 이것은 제가 던져보니까, 바꿀 테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요. 소성계가.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제 세 번째 효가 나왔어요. 이것을 천탱리라고 읽고, 육삼효라고 읽습니다. 말띠분들은 오늘 본인이 토르의 망치처럼 큰 힘과 어떤 능력을 휘두를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말을 줄 때요, 내 기분대로 말하지 않도록 한 번, 아니죠. 최소 세 번은 생각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너무 나의 이기적인 부분으로 상대방에게 뭔가 상처를 주진 않는가. 나는 한가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냥 뭐 카톡을 한다거나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카톡 자체가 되게 민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나는 그 사람 생각해서 아, 어디서 만날까요라고 말을 건넸는데 그 사람은 그것도 지금 현재 어디 바깥 나들이 약속을 잡기가 되게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 좀 조심하시면 오늘 하루는 잘 넘어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양띠 분들 해볼게요. 양띠 분들은 또 제가 던져봤는데요. 뭐가 났냐면 어긋날 간이 나오더라고요. 요건 이제 산을 뜻하는 뜻이시고요. 멈춰간다는 거죠. 그리고 요것은 두 번째 제가 나왔던 것은 천둥번개를 뜻하는 벼락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오효가 나왔는데 요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산뢰이라고 읽고요. 육오효라고 합니다. 양띠분들은 내가 뭔가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사실 지금 안 통하고 있어요. 뭔가 잘 마케팅이나 PR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 나의 뜻을 알리지 못하는 것은요, 상대방이나 이런 세상을 이해하려고 진정으로 노력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를 열고 나의 그릇만큼 세상을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만큼 내가 이해한 만큼 또 토해내요. 조금 어렵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지금 매출이 떨어져 있는 어떤 프리랜서나 사업가라고 한다면, 지금 뭔가 지금 학습이 덜된 거예요.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힘들어요. 그것은 나의 사람 그릇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뭔가 좀 자신의 부족함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날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숭이띠 분들도 던져봤죠. 원숭이띠 분들도 봤는데, 바꿀 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났냐면, 벼락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장 윗개인 상효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네. 원숭이띠 분들은 택뇌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 상육효라고 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거라서. 이건 무슨 뜻이냐? 본인이 어떤 조직을 계속 다녔었는데 그 조직을 떠났어요. 혹은 어떤 뭐 1년, 2년 이런 과정을 본인이 졸업을 했어요. 나만의 어떤 노력하는 그런 산을 넘었다는 거죠. 그런데 회사를 퇴사한 거를 이제 대입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나뭐몇월 달부터 지금 쉬고 있는데 그럼 다시 재취업한다는 얘기예요? 전 회사로? 그게 아니고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고요.
본인이 이미 떠났던 과정이라든가 그런 장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나 그 본인이 했었던 과정의 인맥들은 굉장히 두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무슨 뜻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이미 뭔가 힘든 과정을 끝냈는데 그걸 다시 한다는 거죠. 그게 회사가 될 수도 있고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수험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시골 생활이 싫어서 시골을 떠났는데 다시 그 비슷한 환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본가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예전하고 분위기가 같지 않습니다. 당신을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본인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영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닭띠분들의 또 운세를 또 봤죠. 닭띠분들은 제가 던져보니까 떠날 리, 요건 불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천둥번개를 뜻하는 벼락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상유가 나오더랍니다. 예, 닭띠입니다. 닭띠는 활의 서합이라고 괘가 나왔고요. 상고효라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어떤 조직이나 나를 괴롭히는 특정 대상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고집이 세고요. 그리고 제가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본인의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을 멀리 보내거나 내가 그 사람 곁을 떠나거나 그 조직을 떠나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그러면 법적으로 고소 처리를 하신다거나 법적인 어떤 물리적인 시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합니다. 분리되는 것이 가장 좋다니까요. 자, 이제 개띠분들 할게요. 개띠분들도 또 던져봤죠. 이게 점을 던져봤더니, 네, 손개손이라고 해서 바람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랫괘는 하늘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풍천소축이 나왔고요. 마지막 부분은 오효가 나왔습니다. 개띠분들은 오늘 하루 운세가 풍천소축 구오효라고 읽고요. 7월 13일 토요일 어떤 운세냐? 낮에도 밤에도 오늘 하루 종일 부족한 게 없어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나쁜 것도 피해가요. 주변에서 뭔가 걱정할 만한 일들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토요일 날 어떤 뭐 접촉사고가 날 뻔했어요. 근데 그냥 피해가요. 액땜하신 거죠. 어쨌든 개띠분들은 오늘 좋은 하루입니다. 좋은 일이 없더라도 나쁜 것이 피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 편하실 겁니다. 자, 이제 돼지띠분들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돼지띠분들은 제가 또 던져봤더니 뭐가 났냐면, 자, 구덩이감이라고 해서 모를 뜻하는 소성계가 나왔고요. 그리고 하늘건이라고 하는 소성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네, 2호가 나왔습니다. 돼지띠분들 그래서 수천수 구이호. 라고 하는 괘가 나왔고요. 돼지띠분들은요, 오늘 토요일 날좀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 정말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 소문을 내길 좋아하는 사람. 입방정 떠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 의도도 동기도 명분도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히려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러면서 따다다다다다 그 사람을 공격하면 안 좋아요. 그냥 입을 다무시고 억울하시더라도 최대한 멀리, 그리고 최대한 무시하세요.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하루를 해봤고요. 오늘 하루 풀어봤고,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이제 일관별 운세만 했는데, 한번 이렇게 바꿔서도 해봤습니다. 오늘 반응이 괜찮으면 내일 아침 일요일 것도 제가 미리 토요일 밤에 이렇게 주역 점사로 제 카페와 제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 등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글로 이렇게 저도 같이 올리거든요. 이 사진으로도 올려요. 그거 보고 싶으신 분은 동영상 아래쪽에 운세 글 이렇게 해서 제가 링크 남겨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클릭하시면 제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카페로 들어오셔서 가입을 하시고, 가입 승인은 자동 승인인데요.
댓글 하나 남겨주시고 방문만 한두번 해주시면 방문 1회 댓글 하나 해서 바로 자동 승인돼서 자동 등업되시거든요. 예. 주역점 오늘 운세도 요거 반응 좋으면은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네, 매주 금요일 밤 9시에도 실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주도 좋아하지만 주역점도 굉장히 사랑합니다. 주역 배우고 싶으신 분은 개인 강의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